부모님께서는 뭐라고 저 얘기를 하시는지, 다른 분들도 그렇지만.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저희 부모님이 처음에 한두 번은 뭐 그냥 뭐 웃으셨어요. 이게 점점 가다가 지금 일이 좀 커지니까. 또 커져가지고 뱅까지 사고. 요즘은 사실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으세요. 솔직하게.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아까 이거 지금 죄송한 얘기인데 무슨 인기를 이제 직업이 연예인이고 뭐 이러면 인기를 많이 얻고 뭐 주변에서 많이 알아보고 막 좋아해주면 되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사실. 근데 저는 예전에 어릴 때 그거를 다 이미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저희 집에서는 그걸 다 겪었기 언제요? 때문에. 아, 저 응답하라. 제가 연대 93년, 94년이. 저 나한테 설명하는 거죠. 네네네. 설명도 있는 거예요. 죄송한데 그때 기억이 안 나거든요. 엄청나네요. 소리가 들리진 않습니다. 이 기동력이 뛰어난 고려대학교하고 네네. 조직력이 뛰어난 연세대학교가 오늘 승자가 경기리그 1위가 됩니다. 자, 서다운에 갔습니다. 2초 남았습니다. 성공입니다. 결승 났습니다. 대단합니다. 연세 승리입니다. 연세대학교 서다운에. 네. 부자와 동시에 서다운 선수. 압사하겠어요, 압사. 아, 장난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 인기가? 아, 저는 고대를 좋아해가지고요. 연대.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멋있었어요. 최고였어요. 그때는 정말 뭐, 여느 아이돌 못지않은 인기. 그렇죠. 최고였습니다. 제가 그때, 사실 그때부터 유명해졌는데, 그게 제가 지금 한 22년 됐어요. 그 일이 벌써. 근데, 이제 와서 제가 뭐 40 넘어가지고 갑자기 뭐, 뭐 사람들이 좋아한다 이거에 제가 뭐 그렇게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그거에 뭐 일일비하거나 이러진 않아요. 한희 씨는 사실 서정훈 선수가 농구 선수였던 걸 알고 있었나요? 제가 92년생이어서 모르시죠 당연히. 무한도전으로 했어요. 무한도전. 예능인으로. 예능인으로. 아 그냥 무한도전으로 보셨군요. 키 큰 개그맨으로 하셨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 어떤 분인 줄 아셨어요? 농구 선수라고 설명이 나오셔서 아, 은퇴하시고 이제 방송 쪽으로 하신 그 제2의 강호동 씨가 아, 네 MC 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아, 그 봐요. 아니 저